지금 우리 몇 만이죠? 지금 101만 3천이요. 원점에는 101만 3천이에요. 글렀어요? 그래도 한 4천 명 줄었어요. 약간. 시적으로 글렀어요. 이게 1만, 100만 3천 정도만 돼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듣는 속도랑 듣는 속도 보면은 그러면 아, 오늘 이 녹화가 중요하네. 깜짝 놀라시죠? 두 분이랑 얘기해보시면 어떤 의미죠?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계시죠. 초등학생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끝까지 이성을 잃지 마시고 선생님 그래도 객관적으로 초등학생도 아닌 분이 한번 오셨을 때 고민 있는 것 같아서 근데 해결해 주려고. 안녕하세요. 우리 김상호 교수님. 아, 안녕하세요. 우리 아까 발행하는 문제 네, 정리하러 오셨는데 고민이 많은 것 같아서 고민 해결해 주려고 하고 왔습니다. 그대로 입고 온 거예요 일부러? 아,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선생님 계시면 지연이한테 많이 혼나실 텐데 괜찮으세요? 누가 혼나요? 논리 있게 얘기 잘 안 하시면 뭔 소리야? 사람을 맨날 이상한 소리. 자 일단 소개를 하면 우리 은지원 이수근 씨는 우리 신서유기 멤버인데 이번에 아이슬란드 갔다 왔대요 선생님. 사실은 이분들이 뭘 잘못한 건 아니고 제가 옛날에 무슨 라이브를 하다가 100만 대만 네. 달러를 보내겠다고 해가지고 네. 네. 그리고 우리 김상욱 교수님은 우리랑 같이 알쓸 신작 하실 때 아, 과학 네. 아, 뉴스 나오셨던 네. 알쓸 신작 저희랑 같이 했던 이분인데 아, 예. 저희 이번에 특별히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아. 자 일단 그래도 녹화 중인가요? 네. 네. 어 중이에요? 네. 하나 둘셋자 긴급 심포지엄 달나라 이대로 괜찮은가? 뭐요? 달나라는 원래부터 괜찮았어요. 달나라는, 우리가 안 괜찮았어요. 달나라는 문제가 없죠 저희가. 일단 없죠.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한 사람 말실수 때문에 네, 지금 몇 명이 고생하는 겁니까? 교수님 이런 얘기나 여기 와서 하고. 어쨌든 이게 실수, 뭐 잘했다 잘못했다, 뭐 100만 됐다 안 됐다 떠나서 우리가 달나라라는 곳은 과연 어떤 곳인가? 인간이 갈 수 있는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일단 가면 돼요. 일단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달에 네. 가는 걸. 아, 지금 가신다고요? 그 카메라 따라올 수 있죠? 오, 제가 달에 먼저 갈 테니까 금방 따라오시면 돼요. 누가요? 누가 따라오라고요? 문. 아. 문. 아. 선생님. 이런 개그 안 돼요? 선생님. 아 이거 아닌가 본데. 이런 개그 안 돼요, 선생님. 편집할게요. 선생님 정말 아, 편집할게요. 어떤 마음가짐을 오셨는지 몰라도 아, 그런 건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니까 아, 네, 너무 부담 안 가시면 됩니다. 네, 아니고 아니군요. 다시 할게요. 예, 엄청 기대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진짜 가면 달이 있는 이 또한도 달나라다 이럴 수 네. 있는 아, 네, 네 다시 할게요. 처음부터.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한 사람 말실수 때문에 네, 지금 몇 명이 고생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나. 그래도 달에 대해 궁금한 것들 있으면 좀 네, 물어보세요. 달에 근데 물리학 교수님이 보통 어떤 거죠? 정확히 제가 몰라가지고 아, 예상 못한 질문이 나왔네요. 물리학이라는 게 물리라는 게 뭐 이렇게 타격 이런 거 아닌가? 물은 사물 할 때 물이고요. 네. 그렇죠. 리는 이치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이치. 사물의 이치를 그러니까 이제 달나라 갈 수 있는 게 물리학적으로 가능하냐 그런 그렇죠.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게 사실, 가능하지가 않죠. 사실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는 달에 가신 분들도 있고 실제로 누가요? 누가 있어요? 몰라요? 내가 암스트롱도 갔다 왔잖아요. 암스트롱 그거 합성이네 뭐네 말이 많아요. 저희 암스트롱 합성인가요?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 답을 해야 돼요? 네. 어? 왜요? 너 다녀오고 갔다 왔잖아요. 아 갔다 왔... 당연히 네. 갔다 당연히 갔다 왔죠. 합성이 어딨어요? 그 깃발이 펄럭일 수가 없다고 논란이 많습니다. 그 달에는 공기가 이제 없어서 그렇죠.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깃발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이제 그런 음모론들이 네. 있는데 그거는 처음에 깃발을 꽂을 때 흔들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아 처음 꽂은 시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흔들리다가 이제 보통은 마찰 공기가 있으면 곧 멈추지만 얘는 마찰 공기가 없다 보니 계속 흔들리게 되고요. 아 오히려 실제로 바람이 안 불기 때문에 얘를 그냥 이렇게 보통 지구에서처럼 딱 붙여놓으면은 축 처져요. 처져야죠. 그래서 오히려. 여기다가 이렇게 기역자로 만들었어요. 깃대를 그렇게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흔한 오류 중에 하나인데. 참 의심하는 사람들 많아, 그렇죠?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러면 그 옛날에 달나라에 왜 간 거예요, 선생님? 저희처럼 뭐 구독자분들 때문에 궁금하잖아. 네.
그러니까 아, 달이. 날마다 밤에 하늘을 보면 전기가 없던 시절에는 달이 아이돌 스타였대요. 모든 사람이 동시에 볼 수 있잖아. 그렇죠. 밝게 떠오르는 거를. 그래서 거기를 가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꿀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그런 꿈이 아니었어요. 선생님, 그럼 이 돈이 많이 든다고 그러는데 이 옛날 아폴로 이분들도 돈이 그러면 많이 들었겠네요. 또 옛날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한테 이거 이제 섭외하시고서 좀 공부를 하다 보니 전혀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아, 저희 다른 날 준비가 없다? 아니, 준비할 필요가 없다. 준비가 없다. 준비 같은 거. 왜냐하면은 우리가 여행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시간과 돈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있어야 되고 경비가 있어야 경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감당하지 못하실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그 시간은 일단 시간. 일단 시간은 네. 갔다 오는 데에만 아폴로 11호가 갔다 왔거든요. 네. 믿지 않으시겠지만 갔다 왔는데. 안 믿으시죠? 잠깐 믿으세요. 잠깐만 믿어보세요. 네, 갔다 왔다고 하면 갔다 왔다고 하면 그때 당시 기술로. 가는데 4일 정도 걸렸고요. 4일요? 오는데 한 4일. 그래서 적어도 한 일주일 이상은 잡아야 돼요. 예, 그거는 뭐 왕복만 일주일. 네. 순수하게 그 여행 시간만. 근데 문제는 이게 달 여행은 그냥 지금 바로 배낭 뭐 하나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받아요. 훈련을 받아요. 네. 갔다가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특수 훈련을 받는데 그 당시에는 한 2년 정도 받았고요. 아마도 두 분도 한 1년은 시간을 빼서 받고, 예. 여행하는데 한 일주일 이상.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시간은 우리가 뺐다. 예, 시간 뺐어. 1년 일주일 뭐, 뺐어. 훈련 받았어. 받았어. 1년 훈련 받고 뭐 훈련 끝났다. 아, 너무 완벽해요, 지금. 완벽해. 근데 돈 문제 먼저 얘기했어야 돼. 네. 훈련 끝났다. 네. 돈 때문에 못 가요. 내가 보기에는. 돈도 이제 들어볼게요, 오늘. 훈련을 안 하는 게 나을 거야. 네. 돈을 들어보고 훈련을 하시는 게 나을 네. 거예요. 돈은 일단 그 아폴로를 예를 들게요. 아폴로 프로젝트 옛날 거. 아폴로 프로젝트에 들어갔던 그 전체 금액을 지금의 돈으로 환산을 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있고 하니까 해보면 물론 거기에 투입된 돈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계산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추산하기로는 현재 우리나라의 그 원화로 한 400조에서 500조 정도의 500조. 돈이 한 400조에서 500조 정도의 500조. 돈이 들 한 400조에서 500조 정도의 500조. 돈이 들어간 걸로 추산을 네. 하고 있어요, 대략. 전 400조요? 400조요? 400조에서 500조 정도. 4천억이 아니네? 실제로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17개의 로켓트가 만들어져서 그중에 6번을 갔다 왔기 때문에 대충 뭐 얼마라고 한 번 가는데 비용을 추산하기는 어렵겠지만 수십조 원이 들 거라고 추산이 돼요, 예. 지금으로서는. 그 정도면은 대한민국 빚을 갚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여기 그 CJ에서 논할 게 아니라 일단 최근에는 이제 회사들이 만들어져가지고 아직 그 실제로 로켓을 갖고 있지도 않고 네. 그 이제 만들게 되면 우리가 여행 시켜줄게 하고서 금액을 책정해 놓은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만들지도 네, 않았는데 없는데 네. 골든 스파이크 컴퍼니라는 곳이 있는데 네. 여기서 내걸고 있는 그 돈의 액수는 한 사람을 보내는데 네. 8천억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 8천억. 네, 뭐 걔들 아니 더 들지도 몰라. 디스카운트도 주시면 50% DC에도 4천억 그래. 4천억. 제 생각에는 50% DC 해줄게. 이거는 지금 이제 판촉용이잖아. 막상 떠날 때는 한 1조 1조 넘을 것 같아. 1조 아, 넘을 것 같고요. 미끼 상품일 수도 있는 그렇죠. 거네요. 아니 그러면 우주선도 없는데. 그러면 그 돈 받아서 우주선을 제작한다는 얘기예요? 투자를 받아서 해야 될 테니까 아마 그런 용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한 몇 명 갈 거예요? 세 명 가야죠. 한 명은 찍어야 되니까. 3조 원이잖아요. 네. 3조 원이면 아까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CJ E&M 지금 주가 시가 총액이 3조 원쯤 되더라고요. 그럼 딱 맞아서 딱 떨어지긴 하네. 근데 희한하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훈련 받기 전에 먼저 돈부터 환불을 해야 돼요. 3조 이야 100% 완전성이 또 보장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달에 살 수는 있어요, 선생님? 그런 리가 있겠어요? 뭐 자, 지금 달에 살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면 달이 해가 뜨면 온도가 한 100도까지 올라가고요. 해가 지어요? 100도. 밤이 되면 영하 170도 정도로 떨어져요. 아, 저녁이 더 춥구나. 그러니까 일교차가 270도. 일교차가 되게 농사는 잘 되겠네. 그건 아니고. 배추 이런 거 잘 자라겠다. 저녁에 다 죽는데? 나 저처럼.
좀 사소한 문제지만 공기가 없어요. 네. 정말 사소하네. 온도에 비해서 정말 사소하네요. 산소도 네. 없는 거죠? 난 돈이 있어도 미안한데 이거는 못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왜냐면 선생님은 네. 티켓 사왔습니다. 1조 주고. 1조. 네. 보내 드릴게요. 선생님은 가시겠어요? 그다음에 1년의 시간이 네. 있어야겠죠? 네. 교육 받고 가시겠어요? 안 가죠. 왜요? 그래도 망설일 것 같아요. 선생님도 사실 아까 제가 뭐 쉽게 그냥 훈련 받으면 된다 그랬지만 조건들이 좀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 압력이 낮고 이제 그런데 무중력 상태에 나가게 되면은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우리 그냥 공군 조종사 뽑을 때에도 조건을 따지잖아요.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슈터나 막 그런. 예, 이건 더 가혹한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군 조종사보다 더 가혹한 조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님 여기 충치도 안 되고 뭐 라식 라섹 이런 것도 안 되고 뭐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진짜. 아마 압력이 낮아서 그 위험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다 터치고 다 하나 그럴. 그냥 나가서 조금 문제가 생기면 의사도 없고 맞아요. 돌아올 수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정신을 다 같이 차려야지 다를 간다라는 게 여러분 저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안전성도 그렇지만 이거는 그리고 저는 딱히 이렇게 다리 궁금하지가 않아요. 저희 같이 저는 사실 길이 높아도 1도 안 궁금하거든요. 네, 지구도 다 체험도 못했는데 달까지 굳이 나사는 선생님 그 일을 접은 거죠 요즘은 달에 가는 걸. 그렇죠. 1972년 아폴로 17호가 마지막으로 달에 또 안 가는 데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난 그렇게 생각해. 네. 안 가는 그렇죠. 이유는 뭔가요, 선생님? 그 돈과 그 시간과 노력을 왜냐면 여섯 번이나 갔다 왔는데 얻어온 게 없구나. 아니 다 충분히 얻어온 거예요. 여섯 번이나 가서 또 가서 얻어야 될 것이 돈에 대한 뭘까? 사람을 보내서 사실 로봇만 가도 되거든요. 근데 우주인이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외계인이 그만하라고 더 이상 침범하지 말아라. 선생님 멘탈 유지 이걸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선생님 그냥 듣고 근데 그게 다 쉬쉬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 정보를 다 얘기하지 않고 이거는 진짜로 왜냐면 아니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직 심각해요? 지금 하는 거 보면 너무 심각하더라고. 나 취소했어 구독 취소. 저도 했어요. 나 안 하려고 하다가 어제 신피디님이 심각하게 자꾸 문자를 남겨가지고 그 취소했어. 아니 100만 독자니까 네. 10만 원씩만 내면 얼마지? 100만 구독자한테 삥을 뜯자고 달에 가기 위해서 한 10만 원씩만 내면 슈퍼챗 최소란 얘기 아니죠? 되지 않나? 계산해 보세요. 아니 진짜 사실 간절히 바란다면 그런 생각은 제가 못 해봤네요. 아 구독자님들이 10만 원씩 모으면 그렇게 간절히 바라셔서 그러면 오늘 저는 이제 과학자의 입장에서 이제 팩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느냐고 좀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사실 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 가운데 그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저기 참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가장 아름다운 진짜 그걸 꿈으로 이루고 이 지구에 우리가 살면서 아까 지구를 다 못 가봤다고 하셨지만 이 지구를 벗어나서 정말 지구보다 비교했을 때 상상도 할 수 없이 저 큰 세계로 나가본다는 상상과 그걸 진짜 이뤄내는 이런 것들이 인간이 하는 활동 중에 제일 아름다운 것들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못하지만 사실 저는 안 갈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힘드니까 하지만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그걸 꿈꾸고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걸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도 그런 아름다운 꿈에 다 동참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금액이 싸지고 지금보다 더 기술이 발전하면 훨씬 적은 노력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런 날이 오면 저희 그땐 꼭 가기로 하죠. 가야지. 그런 날이 오면 지금은 힘들지만. 알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은 조금 부족. 다음 세대래요. 다음 조금 부족한 게 아니라 많이 부족한. 현실 가능하지 않은 다시 거죠. 다시 원시로. 아니 다시 비행기가 없는데 어디 가자는 거야. 힘들다니까 다시 처음으로.